광주시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2세 어르신께서 광주 서구 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신 후 이상 반응 관찰 대기 중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어르신 사망과 접종 인과성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 시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 이틀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만 신규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4명으로 앞선 일주일 6.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가 유지되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역에 대한 지역사회 긴장감이 떨어지는 틈새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다시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오늘 0시부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유흥적개금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자들은 오늘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우리 시는 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업소 운영자들은 영업시간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조치 등 의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사우나, 독서실, 음식점, 교회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11개 학교에서 총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 등 2천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는 15일 토요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시민도 최고의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호남권 지역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가 56%, 지인 간 접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 중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해 주시고 특히 가족과 지인 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2일 13시 30분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5월 11일 화요일 22명 발생했고 현재 이 시간까지 16명 추가됐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2,556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8,870건 검사 진행돼서 총 누적 검사는 106만 7,716건입니다. 2,556명 양성이고 297명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은 어제 5월 10일 23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고 어제는 19명 입국에서 확진자는 없습니다. 병상은 총 가용 306병상 중 130명 입원해 있습니다. 176병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22명과 오늘 16명인데요. 어제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해서 어제 4명, 오늘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은 19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해서 어제 1명 추가됐고요. 또 서구 소재 카드사 콜센터 관련해서 어제 4명, 그리고 오늘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은 콜센터 관련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 어제 6명, 또 오늘도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 5명이 추가됐고요. 그중에 특히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 2523번과 관련해서는 교회 관련입니다. 추후에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소재 독서실과 사우나 관련해서 격리 해제 전 1명 나왔고요. 또 유증상으로 검사하신 분들이 어제 6명, 오늘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접촉자와 관련이 아니고라도 증상이 있어서 선별검사소를 찾은 분들이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타시도 관련자와 해서 전북, 의왕시, 강남 등 기타 타시도 관련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방금 시장님 그 브리핑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행명 그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총 2,446번이 확진된 이후 유흥업소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가 19명입니다. 그중 종사자가 13명, 이용자가 4명이고 지인이 2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로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흥업소 발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그리고 관련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오늘 0시부터 5월 16일 24시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광산구 소재 교회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2523번은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2523번과 관련해서 이분의 동선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소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 1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3명이 더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만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명은 현재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GPS 검사나 CCTV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539번과 관련해서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인데요. 이분의 동선에서 서구 소재 교회의 동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방문을 현장 평가를 실시했고요. 예배 참석자가 한 470여 명 정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교회에 설치해가지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교회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5월 9일부터 22일까지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향후에 저희들이 CCTV도 일단 검사 결과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CCTV나 GPS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1차 접종은 10명 진행했고요. 2차 접종이 1,427명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2차 접종 완료자는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상 반응은 지금 2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 화이자 1명인데요. 화이자 1명에 대한 이상 반응을 한명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51분경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신 80대 여성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을 했었습니다. 1차 접종은 4월 21일에 실시했고 오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을 대기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시 33분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하셨고 9시 37분에 이상 반응 관찰 대기 중 그 대기 장소에서 쓰러지셨고 현장에서 즉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병원에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 시행했지만 5월 12일 10시 51분경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분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이후는 저희가 접종 관련 역학조사와 접종과의 인과성을 질병청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와 질병청을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예방접종 지금 많은 대상자들께서 접종 지금 예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후 저희들도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응급조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